반갑습니다, 여러분풍입니다. 오늘 날씨가 미쳤어요. 그냥 오늘 낮 기온이 한 24도까지 올라간대요. 그 거의 뭐 이 정도 24도면 거의 여름이잖아. 근데 또 내일은 또 13도까지 떨어져요. 이런 날이 진짜 그지, 제일 그지 같은 날씨예요. 왜냐면 24도, 지금 24도까지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꽃이 막 펴버려. 근데 내일 또 13도, 그럼 핀 꽃들은 어떻게, 어이씨 뭐고 이러면서 당황하다가 뭐 시들어 버려야지 뭐. 하여튼 뭐 오늘 그것 때문에 찍은 건 아니고, 근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누가 움직일까요? 누가? 여왕말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이제 여왕말벌이 산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, 나무 같은데, 나무 틈이나 뭐 이런 데 숨어 있다가, 이 날씨가 딱 풀리면 나와가지고 혼자서 집 짓고, 애기 낳고, 먹을 거 들고 오고, 모든 일을 다 합니다, 여왕말벌이. 그래서 이제 세력이 조금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꾸리거든요. 사실은 제가 그 여왕말벌이를 미리 잡기 위해서 생초를 했었습니다. 1월달부터 산행을 몇 번이나 했어요. 근데 결국 여왕말벌을 못 구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컨텐츠로 제작을 안 했는데, 뭐 지금 1회라도 써야지 한번 제가 뭔 짓을 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. 아, 사왔습니다, 신발도. 일단 지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이제 말벌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크를 해야 돼요. 뭐 노크용 망치를 한 개 들고 가고요. 똑똑 계십니까? 말벌 되십니까? 아, 봄철에 그 세력 형성해가지고 그 약탈하실 겁니까, 꿀벌? 이렇게 물어보고 하겠다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하고, 하여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속에 저런데 이런 뿌리에 이런 잘 숨거든요, 이런데. 어, 뭐야 누군데? 아, 거미가. 미안. 까만 탁 나오는 그런 그림이 탁 돼야 되는데 쥐가 사는가 봐. 뭔가 이거 사람 다리 뒤집어 놓은 것 같다. 뭔가 이 친구 상상력을 자극하는군. 습한 데가 없을 것 같아. 쉬운데 꼭 있는데. 어? 이봐라 이거. 이봐라 이거, 이씨. 이보십시오 이거, 여러분. 이거 봐, 등검 말벌이잖아 이거. 새들이 먹었네. 이거 새가 먹었어요. 왜냐면 딱딱한 이 대가리 안 먹고, 독 있는 엉덩이 안 먹고, 몸만 탁 빼먹네. 와, 이 영악한 새끼들 너무하네 진짜. 내가 새한테 지다니 한 발 늦었구만. 주변에 있다는 거야. 아이씨, 이거 컨텐츠 포기할까 했는데 일하면 또 해야 되잖아 계속. 네, 이렇게 제가 산을 다니면서 썩은 나무 틈에 숨어있을 여왕말벌을 막 찾아 헤맸습니다. 여왕말벌을 지금 잡잖아요. 가을 돼서 크게 될 한 2,000마리, 3,000마리짜리 말벌집을 하나 소탕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조금 고생해가지고 여왕벌을 한 마리 딱 조지는 게 낫잖아. 가을에 막 계속 오는 거 계속 잡는 것보다는 여왕말벌 한 마리 딱 잡으면 끝. 그래서 산에서는 이미 다 기어 나왔을 거고 애들이. 조금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말벌 트랩을 한 3개 정도 설치할 거예요. 아, 이제 여왕벌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.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걸 찾아요. 내가 뭔가 먹을 걸 구할 수 있고, 뭔가 집 지을 때 필요한 어떤 제품들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여왕벌들이 이제 출몰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양봉장에는 자주 출몰해요. 단내도 많이 나고 꿀도 있으니까 지금 시기에 양봉장에 설치해 놓으면 여왕말벌들이 꽤 잘 잡힙니다. 이제 제가 영업을 하는 거죠. 이거 이 트랩에다가 이 먹을 거 그 유인액을 넣고, 이모, 아 근데 딴 데가 똑같다. 그냥 요 오늘 우리 요 벌도 있고 뭐 꿀도 있고 안에 다 있다 이러면서, 요 유인액 봐, 이 봐봐 이 맛있는 거 봐봐, 잘 해줄게. 요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요 싹 깨끗하게 닦았습니다. 또 여왕벌님 들어오시는데 또 너무 후지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이렇게 싹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오늘 유인액을 이어서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. 이 영업사원 푸용의 그 어떤 능력을 볼 수 있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즌에는 딱 요 액체 유인액 요것만 씁니다. 오히려 제가 가을에는 이걸 안 쓰는데, 가을에는 그냥 설탕물만 쓰는데 지금 시즌에는 이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. 내 질질이 흐르는데 좀 이쁘게 뽑아지게 좀 만들 수 없나? 트랩 원리는 알죠?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망이 있거든요? 이렇게 닫으면 얘들이 냄새 맡고 일로 들어가. 그래서 밑으로는 못 가니까 위로 이제 벌들은 상승 비행을 하거든요?
상승 비행을 하면 요 안에 갇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게 닿는 게 지랄 같아. 이게 닿는 게 진짜 잘 안, 아다리가 잘 안 맞거든. 이게 닿는 거 잘 닿지. 오케이. 여기 잘 잡힙니다. 여기 하나. 애들 집이 여기 하나. 여기 양봉장 좌측에 또 하나. 양봉장 아래쪽에 하나. 오늘 오후에 제가 여기 벌 보는 일 끝내고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퇴근하기 직전인데 안 들어왔어요. 또 며칠 가겠네 또 컨텐츠 이거. 아이 참. 지금 말벌 트랩에 애기를 넣고 한 2주째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안 들어오거든요. 보자 보자. 여기도 안 들어왔고. 하이. 들어왔다. 들어왔다. 등금 말벌 여왕입니다. 예스. 잘 왔다. 예스. 예스. 내 니지 얼마 보고 싶었는데. 이럴 때부터. 씨. 지금 4월이 다 돼간다. 아, 얘를 어떻게 하지? 얘를 어떻게 할까요, 여러분? 아, 원래는 그 제가 망치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망치를 떼어 죽이려 했는데, 아, 그러기에는 또 너무 꿀을 조금 챙겨가지고. 어이! 어이, 친구! 친구, 이거 봐. 이거 먹을 거 있어. 그렇지. 여기다 이렇게 묻혀 놓으면 이거 먹고 있거든요, 여러분. 그렇지. 이게 조금 버티고 있어. 알겠지? 소라, 이 괴롭히면 안 돼. 알겠지? 목에 뭐야? 이거 산책만 시키면은. 일단 이렇게 밥 먹여 놓고 일단 다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. 예. 예, 김 대표님. 예. 어디십니까? 이제 출발합니다. 예, 이거 뭐 좀 사러 가려고. 가서 뵙겠습니다. 네, 천천히 오십시오. 예. 김 대표님. 아, 예. 반갑습니다. 문길까지 와주시고. 예. 예. 저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건 좀. 아, 그, 지옥이요? 예. 지옥이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예, 지옥이 좀 주시면. 아, 한 개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살아 있는 거 맞죠? 오, 먹네. 그 모기 시체가 이렇게 있어요. 이거 얼마인데요? 이게 저기 3,000원인데 예. 제가 이거는 협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뭐 홍보 홍보 타임. 아, 홍보 타임 있습니까? 예, 예. 경상남도 양산에서 저기 화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숙군이라고 합니다. 일단 요거 제가 뭐 챙겨가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친구 다 묻나 꿀. 아, 잘 묻고 있네. 마지막 쉼터가 왔다. 아, 꿀 묻니까 생생해지네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 장난친다고 한번 닫아봤거든요. 안 열려. 이게 한 하루는 걸린대요. 열리는데 진짜 서서히 열리고 있네. 요거 아니면 여기 좀 큰 데 있죠. 여기 먹는 것도 경험 있는 아들이 잘 먹어. 얘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놓치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지. 아, 오랜만에 잡네, 이걸로. 예스, 예스, 예스. 여러분, 얘가 등검 말벌의 여왕입니다. 이거 뭐 몇 마리 효과가 있죠, 제가 잡으면? 2,000에서 3,000마리 잡는 효과가 있다. 왜냐면 얘가 혼자서 2,000마리, 3,000마리 다 꾸려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의 날개를 조금 손배하겠습니다. 도망가면 또 열받으니까. 네, 자, 됐습니다. 한번. 일단은 얘를 날개를 잡아야겠어. 그만 가만있어. 친구야, 독 빼지 말고. 아이 참. 잡다. 자, 지호가 밥 먹자. 지호기 밥 먹을 시간이에요. 지호기, 아, 가만. 크다마 진짜 가만있네 그. 아, 가만 좀. 새끼가. 자, 가라. 아, 가라. 아찔할. 아이. 아찔할. 다치 붙다이가 이 새끼야. 아이씨. 이제 몇 개 없는데 큰 거는. 정신 차려. 자, 지금이다. 다 차려.
다쳐라, 다쳐라, 다쳤다, 다쳤다. 뭐야? 뭐야? 그래, 네가 들어가 봐. 안 돼, 안 돼. 자, 다시. 그렇지, 닫아라, 닫아라. 그렇지, 잡았다, 잡았다. 자, 다시. 그렇지, 닫아라, 닫아라. 그렇지. 잡았다, 뜬뜨르든뜬뜬. 잡았다, 잡았다. 열리는 거 아이가? 오, 안 열립니다, 안 열립니다. 오, 제법, 제법. 파리도 한 마리 소화시키는데 뭐 한 하루 이래 걸린다 하더라고요. 전체 다 소화시키지 못한대요. 그래서 얘가 얼마나 걸려서 소화가 될지 모르겠어요. 말벌이 계속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. 이야, 그래도 씨, 다치는구나 이렇게. 여러분, 안 열립니다, 안 열려. 이거 좀 가까이 찍어볼까? 보시면은 안 열려, 안 열려. 말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안 열려. 와, 레전드. 그냥 뭐 하루 먹고 하루 살다가 지금 거의 뭐 닭백숙 먹는 거지 지금. 근데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네요. 저는 이게 그래봤자 풀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안 될 줄 알았는데, 안 될 줄 알았는데. 이게, 자, 파리야, 저기 가봐. 아우, 안 속는다 이거지. 내가 봤을 땐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소화를 시킬 것 같은데, 계속 찍어 놓는 건 의미가 없고, 내일 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디가 좀 녹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지. 내일 와서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. 와, 찍이네. 지호가, 마이무라, 니 언제 어디서 이런 거 먹을래? 니 아마존에 있어도 이런 거 잘 못 먹는다. 이제 내일 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초졌습니다. 어제 그 말벌을 잡고 하루가 지났는데, 보시면은 이거는 다 다친 거는 제가 잡아뜨려서 그렇고, 말벌이 들어있던 게 아마 요 친구였나 그럴 거거든요. 말벌이 없어졌습니다. 빠져나갔나봐. 얘가 힘이 빠져가지고. 그럼 문제가 뭐냐, 지금 내 차 어딘가에 그 등검말벌 여왕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잖아. 이런 내가 니를 그렇게 믿었건만. 꽉 잘 잡고 있더만은 그걸 놓치네. 여러분, 결국 못 찾았습니다. 최소한 3시간 정도는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, 기력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만약에 제가 영상이 한 2주 이상 안 올라온다 하면은 댓글에 추모글을 쓰시는 게.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실망이다. 발견했습니다. 새끼가 운전석에서 갑자기 나왔어. 미안하다. 이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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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꺼져. 어휴.